토요일 아침 체육관에 모인 초등학생들이 몸을 풉니다. 준비운동이 끝나자 이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고 각자 실력에 맞는 반에 모여 강습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들은 은평구청 소속 인라인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초급반부터 멋진 폼으로 레이싱을 연습하는 상급반까지 맞춤형 강습을 해줍니다. 청소년 토요 인라인 놀러교실은 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인라인 놀러 선수단이 재능기부 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청소년 6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봄을 맞아 시작된 올해 인라인 토요 롤러교실은 참가 신청 3시간 만에 600명이 마감되고 대기자도 400명에 달할 만큼 큰 인기입니다. 전문 선수단의 수준 높은 강습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재능 기부 사업이라는 점에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겁기만 합니다. 저희 애는 이게 체력이 되게 약해갖고 완전 여자애였거든요. 힘들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체력도 정말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 시간 내기 힘드실 텐데 그냥 오셔서 무료로 해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봉사에 나선 선수들은 이런 기회를 통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인라인 인구가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더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많이 더 배워서 종목이 좀 더 비인기 종목에서 인기 종목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이 해서 엘리트도 좀 더 육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점에서 좀 뭔가 다른 인기 종목들을 따라갈 수 있게끔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라인에 흥미를 느끼고 소질이 있는 학생들은 은평구 인라인 주니어 클럽으로 들어가 더욱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배우던 청소년들이 전문 인라인 선수로서의 꿈도 가져봅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국가대표요. 니도 나랑 꿈이 같구나.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인라인 롤러 선수단의 재능 기부 활동이 청소년의 새로운 꿈을 키워주고 생활체육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라인 놀러가실 화이팅! 국민리포트 김희진입니다.